그래서 이제 실제 예를 좀 보시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 양악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졌다는 이유로 양악수술을 받으셨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입이 이렇게 삐뚤잖아요. 그죠? 입이. 그래서 입이 삐뚤어요. 그리고 윗입술의 입, 큐피드 보우라고 하는데, 여기랑 윗입술 가운데 라인이 이렇게 축이 틀어져 있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환자들이 이제 병원을 가면, 너 입이 삐뚤어졌구나. 이렇게 되죠. 입이 삐뚤어졌다. 그러니까 양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비대칭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액시스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볼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의 수술 전 사진, CT 요걸 보시면, 피부에서 볼 때 입만 가리고 보면 얼굴 형태 자체는 그닥 비대칭이 없어요. 그쵸? 이런, 요렇게 나오는 요 턱 라인을 보시면 그닥 비대칭이 심하지 않아요. 고개를 들어서 보면 코도 이쪽 방향을 보고 있고요. 얼굴 전체적인 평면은 이렇게 돼 있고 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축이 다 이제 엉켜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엉켜져 있는 환자한테서 그러면 어떤 수술을 해야 이게 뭐 비대칭을 완전히 교정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이 경우에 이제 양악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 CT를 보면 치아에 이 오클루잘 플레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씹을 때 모습. 그러니까 뭐 제일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치아나 뭐 앞설자 같은 거를 이렇게 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물었을 때 눈하고 이 앞설자 물린 거가 수평인지를 보는 거예요. 뭐 제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그거를 하면서 보는 건데 얘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오클루잘 플레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 길이가 짧고 이 길이가 길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벌어지고 얘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인 환자를 이제 양악수술을 해서 고친단 말이에요. 그럼 고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양악수술을 해서 입 삐뚤어진 거랑 축 삐뚤어진 거를 다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액시스를 고쳐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었는데 입이 많이 삐뚤어진 게 고쳐졌죠. 그 다음에 턱 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지금 가운데 얼굴 중심 라인으로 되게 많이 좋아왔죠. 그래서 얼굴 중심 라인으로 턱의 중심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와 액시스가 비대칭이 있던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오른쪽이 포스트옵이에요. 수술 후에요. 얼굴이 어떻게 보면 더 삐뚤어 보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왼쪽은 얼굴형 이거 자체는 그닥 삐뚤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얼굴형 자체는 삐뚤지 않았고 단지 입만 삐뚤었을 뿐인데 수술 후에는 입은 조금 덜 삐뚤어졌고 중심 라인도 맞았지만 이 얼굴 볼륨 자체가 이렇게 달라진 거죠. 왜? 턱이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액시스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 코도 뭐 삐뚠 거 그대로고 다만 얼굴 중심 턱에 있던 게 이렇게 중심 라인으로 와졌고 대신에 교정이 안 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이 앞뒤 관계가 안 돼 있죠. 앞뒤 관계가. 얼굴이 이렇게도 삐뚤어질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요 녀석 이제 수술 후의 모습을 이렇게 요 수술 후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수술 전보다 더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저한테 오셨던 경우. 근데 이게 이제 CT로 분석을 해보면 수술 전에 이렇게 삐뚤어져 있던 모습이 수술 후에 액시스 자체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누가 봐도 와 이거 액시스 되게 많이 좋아졌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되게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또 밑에서도 보면 액시스 이 노란 선으로 틀어져 있던 턱 라인이 중심 라인으로 굉장히 가까이 왔잖아요. 하지만 이 앞뒤 관계는 해결을 못해서 이 빨간 라인은 그대로 삐뚤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합 관계만 봐서 좋아지는 모습이 생기는 게 가장 이제 양악 수술의 어떻게 보면 한계죠.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 이 친구의 얼굴은 이렇게 여기는 커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없는 대신에 얼굴의 중심 라인만 맞는 이런 모습이 돼서 이제 오게 되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CT를 찍어보니까 얼굴 중심에서 이쪽은 볼륨이 이렇게 크고 이쪽은 볼륨이 이렇게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엑시스는 많이 좋아졌지만 볼륨 디퍼런스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턱이 이쪽은 없고 여기는 이렇게 넙대대 이런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 곡선하고 여기 곡선하고 이 거리가 다르죠. 이 거리가 여기가 이 거리가 여기랑 여기랑 이 거리가 이쪽이 훨씬 멀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환자는 얼굴이 더 삐뚤어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양악 후에 오히려 더 삐뚤어졌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그렇다고 양악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양악해서 엑시스도 완전히 교정된 건 아니어서 근데 해봤자 턱이 돌아가면 이쪽 볼륨은 없어지고 볼륨은 이쪽으로 밀리니까 더 많아지겠죠. 볼륨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볼륨만 채워주면 좀 덜 삐뚤어지게 보이겠다 해서 여기 이제 보형을 만들어서 넣어준 경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수술 전 아무것도 안 했을 때의 모습, 양악 후의 모습, 이게 양악 후의 모습, 근데 이게 제가 보형을 만들어서 넣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엑시스만 교정하는 것보다는 볼륨 교정도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 수술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기는 또 꽤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양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양악하면 나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칭이 심한 경우는 양악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뭐랄까 삐뚤어져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 삐뚤어져서 이제 양악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양악 수술은 턱을 움직이는 수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움직이는데 엑시스는 좋아지는데 볼륨은 치우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양악 수술을 했는데 갸름해지고 뭐 이런 거 이 삐뚤어진 건 좋아졌는데 뭔가 막 패이고 튀어나오고 이런 모습이 싫은 거예요. CT를 봐도 여기는 튀어나오고 여기도 튀어나오고 여기는 훅 패이고 여기도 훅 패이고 그 모습이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나 양악하고 뭐 하면은 완전히 예뻐질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양악하고 나서 더 고통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흔히 말하는 개턱,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 약간 패인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죠. 실제 뼈를 봐도 이쪽은 좀 체부 볼륨이 남는 것 같고, 여기는 뼈가 아예 없는. 그래서 양악한 분들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양악을 해서 좋아지는 거는 엑시스는 좋아져요. 근데 이렇게, 이 부분, 시상절골에서 SSR로 쳐서 여기 이렇게 줄어든 부분, 이렇게 하악각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꼭 이렇게 패이는 모습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한 경우가 거의 양악을 하고 나면 여기는 이렇게 좀 패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볼륨이 확 부족해 보여지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또 좋아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이렇게 되더라도 갸름해졌다고 얼굴 작아졌다고 좋아하던 시절 10년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작아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또 이러면 개턱됐다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또 이제 반대쪽도 보면 여기도 훅 꺼져 있잖아요. 여기도 훅 꺼져 있고 여기는 좀 늘어진 듯이 좀 뼈가 크고 보면 여기는 또 뼈가 크죠. 여기는 너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또 광대도 너무 많이 줄인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훅 꺼져 있어요. 이쪽도 약간 불안불안하게 어쨌든 들어있는데 이쪽은 또 뼈가 거의 뭐 낭창 잘 안 붙은 그런 모습이 돼버렸고 이렇게 보면 여기 부분이 훅 꺼져 보이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딱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훅 패여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런 것들이 또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뭐 뼈가 남아 있어야 뭐 붙이지. 볼륨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러면 제일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더 갸름해지게 여기를 또 이렇게 더 자르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 자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럼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를 어떻게 잘라요? 못 자르잖아요. 뭐 여기는 자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이 환자를 매끈하게 만들고 할 거냐.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튀어나온 데는 그래 좋아 잘라주면 돼. 신경이 그 문제를 안 생기는 데는. 하지만 부족한 데는 어떨까냐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이렇게 보형물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남는 부분은 잘라내고 붙이고 뭐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대도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는 거를 이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낸 모습이에요. 여긴 튀어나왔으니까 여기는 오히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쪽인데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광대가 말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해줘야 이 축두근이 들어가서 움직이면서 입이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입 벌리거나 이럴 때.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임플레이트라고 티타늄으로 프린팅을 해서 볼륨을 주기 위한 것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린팅한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뼈 모형에다가 잘 맞는지 확인해 본 모습입니다.